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백그라운드 센서 수치입니다. 2022년 6월 1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르키우는 양측 간의 포격전만 있었습니다. 6월 1일에 러시아군은 이지우에서 남쪽으로 20km 이내에 있는 도벤케를 공격했지만 격퇴되었다고 합니다. 도벤케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이유는 슬로반스크로 가는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슬로반스크를 위협하고 있으며 리만에서 슬로반스크를 향해 서쪽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슬로반스크까지 접근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베로도네츠크는 지속해서 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70%가 러시아군에게 넘어감에 따라서 우크라이나군은 철수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러시아군은 이 전투의 승리를 발판 삼아 리시찬스크까지도 진격하려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은 세베로도네츠크 인근 도시인 빌로우리브카와 브루비브카를 장악하기 위해 전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빌로우리브카는 지난 시베르스키 도네츠강 전투에서 러시아군이 강을 도하려다 참패를 당한 지역인데 다시 이곳을 기점 삼아 리시찬스크로 진격하려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군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 남쪽 지역에는 토시키프카 지역에 반격을 가하면서 토시키프카를 탈환하는데 성공했는데요. 러시아군은 양방향에서 토시키프카를 공격하면서 제압락을 하려고 병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흐무트 지역은 대규모 공습, 포격이 이어졌습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동쪽으로 계속해서 진격을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압박해 나갔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 리시찬스크 지역을 포위하려는 시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바흐무트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디브카 주변의 러시아군은 방어선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친러 반군은 아브디브카에서 우크라이나군을 포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아직 확인된 것이 없어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부 전선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에서 반격 작전을 제한적으로 펼치며 러시아 병참선을 위협해 나갔습니다. 이 병참선은 크리비리 쪽에 있는 병참선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이러한 반격을 막기 위해 강에 있는 교량을 파괴시키는 등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막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투가 일어나는 이유는 어제 설명해드린 것처럼 T2205 고속도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T2205 고속도로는 헤르손을 지나가는 주요 요충로이며 러시아의 주요 병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가지고 있는 쪽이 헤르손 전투를 보다 유리하게 수행할 수 있죠. 그래서 양측 모두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헤르손에서 전투가 격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측 모두 큰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에서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헤르손에서의 정보가 별로 없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국방부 측에서 엠바고를 걸어놓아서 그렇습니다.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번 전쟁이 오신트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전쟁이기 때문에 5초짜리 영상 하나도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정보 제공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남부 지역에 대한 요새화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은 T-62 탱크 부대를 자포리자 전방 지역에 배치했는데요. 고정포대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